여기는 언제 와도 정말 으스스하고 무섭단 말이야. 맞아. 너는 처음 와보자. 봄수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요, 여기 많이 와봤어요. 여기가 바로 그 다미오 차사, 여기가 네, 어떤 곳인지 봄수한테 설명해줘. 아, 지금부터 갈 곳은 살인지옥인데요. 변성대왕님께서 죄를 심판하고 이제 사람의 때, 살인미수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봄살 잘 들었지? 근데 나는 그런 일 절대 없을 텐데. 근데 왜 여기가 있지? 일단은 봄수는 아직 어려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분명히 그냥 무죄로 끝나지 않을까 쉽게? 맞아 맞아. 하지만 그 변성대왕님께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봄사 이번에 쉽지는 않을 거야, 이 재판이. 아, 근데 이 살인지옥에서 만약 유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나도 항상 보지만 너무 잔인해서 잘 못 보는 건데, 자, 이 아래 용암을 봐봐.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이게 바로 그 살인지옥에서 그 악력 악하다고 유명한 바로 화탕, 화탕형이야, 화탕형. 진짜 막 용암에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평생 죽지 않고 이렇게 용암에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야, 평생 말이야. 엄청 뜨거울 텐데 아플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절대 유죄를 선고받아서는 안 돼. 알겠지? 알겠어요. 너무 무서운데. 이번에 살인지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봄새 절대 뭐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뭐 다치게 한 적은 없잖아. 아,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기 드디어 보여. 변성대왕님이야. 아, 변성대왕님. 어허, 새로운 사람이 왔구만. 네, 저 이기맨 차사입니다. 미호 차사입니다. 네, 이번에 이승에서 온 9살 꼬마의 변호를 맡게 된 담미호 차사와 이기맨 차사입니다. 그래, 저 아이는 이름이 뭐지? 잉봄스라고 합니다. 잉봄스. 야, 봄스야, 빨리 인사드려, 변성대왕님한테.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나는 살인을 심판하는 자이자 살인자를 처단하는 자, 변성대왕이라고 한다. 저희 잉봄수 아직 어리니까 별일은 없겠죠, 변성대왕님? 그래. 한번 봄수로 가였는가? 예. 이승에서 폭력을 저질렀는지 혹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다. 난 괜찮아. 얘들아. 범수야, 오늘 우리 끝났는데. 그래, 우리 이제 놀러 가자. 오늘 떡볶이 사주는 거지. 확실하게 사줄게. 오뎅도 사주는 거지? 자, 나 따라와. 이 녀석들 무시무시한 걸 보여주지. 얘들아, 일로 와. 알았어, 알았어. 나는 죄 없는 시민을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구나. 너 학살했다고요? 뭐야? 학살... 나 그런 적 없는데. 너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너도 똑같이 용암에 빠져서 평생 행하도록 해라.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수가. 아니 그 편성대장님! 왜 그러지? 자, 제가 봄수의 이승에 조사해본 결과 봄수의 학교 생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야! 아! 나 나도 나도 나도. 야, 넌 절로 가서 놀아, 혼자 놀아. 아! 나 나도 끼워주면 안 돼? 싫어. 애들 저쪽 가, 저쪽 가서 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꿀잼. 나도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나 혼자 모래성이나 짓고 놀아야지. 나도 혼자서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래도 맨날 혼자 놀았는걸. 애들아, 애들아. 응. 아, 우리 재밌게 놀았다, 그치? 꿀잼. 맞아. 완전 재밌었어. 아, 이제 교실에 들어가겠다. 빨리 들어가자. 저기 똥 냄새 있다. 아,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아, 저기 똥 똥 냄새 있다. 똥 냄새 있다. 똥 냄새, 똥 냄새. 네. 엠. 야, 똥 냄새. 모래성. 아, 모래성 이쁘게 지었네. 네, 나 잘했지. 잘했다. 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감사합니다. 됐어. 야, 모래성. 집 가야지, 집 가야지. 봄수야, 봄수야. 우리가 아까부터 똥 냄새로 하고 우리가 너 막 놀리고 한 거 미안해. 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괜찮나 얘들아. 그리고 아까 체육 시간에 우리 같이 술래잡기 안 했잖아. 응, 응. 우리가 심심해서 그런데 같이 할까? 어, 어, 같이 해. 같이. 그래, 같이 하자. 아싸. 그러면은 봄수가 오늘 우리랑 술래잡기 처음 하니까 네가 술래해라. 그래. 알았어. 그러자. 그러면은 술래 그럼 100초세 여기서. 알겠지? 알았어. 우리 숨을게. 어, 어. 거기도 꼭 100초 세야 돼. 응.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나. 봄수야 빨리 세. 어, 둘. 얘들아. 셋.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네. 그래, 그래, 집에 가자. 다섯. 집에 가자. 일곱. 나도 친구랑 숨바꼭질한다. 여덟, 98, 99, 100. 얘들아 찾는다. 어? 뭐야? 어, 진짜 아무도 없잖아. 어, 이 녀석들 잘 숨는데. 얘들아. 어디 숨었니? 아, 애들이 없어. 어디 숨을 거야? 야, 애들 못 찾으면 난 집에 못 가는데. 얘들아, 애들이 아무래도 집에 갔나 봐. 나 술래잡기 한다고 좋아했는데. 변성대원님,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봄수도 잘 알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힌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봄수는 친구들을 절대 괴롭히지 않았어요. 맞아. 네, 봄수는 저승을 오기까지 2승에서 바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지옥을 갈 사람은 봄수가 아닌 마음에 큰 상처, 아니 마음을 큰 살인을 한 그 친구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 사람. 네, 만약 이제 봄수가 그때 당시에 그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저승에 올 때까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봄수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가자. 아, 가자. 네, 진강대왕님. 이 괴롭힘을 당한 이 불쌍한 봄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저 아 내가 또 왕따를 당했던 건 내가 또 몰라버렸네. 또 미안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봄수를 괴롭힌 친구들이 저승에 온다면 그 녀석들은 화탕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지? 그 녀석들이 잘못한 거지? 네네 맞습니다. 아 내가 또 그걸 또 몰라버렸다. 미안해요. 아이, 잘 가고. 어 도망가야지. 다미오 차사. 네. 근데 이번에 그 나태 지옥 그리고 거짓 지옥 그리고 네. 이번에 이 살인 지옥까지 모두 통과하면은 봄수는 이제 환생하는 거야? 환생을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환생합니다. 야 봄수야. 너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너의 모든 지옥을 기억을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환생하게 될 거야. 축하한다. 오. 담요 차사. 네. 이번에 2승으로 가는 내려가는 문을 열어줘. 열겠습니다. 됐다. 봄수야. 이제 가면 돼요? 이제 이 문으로 나가면은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환생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봄수야. 아, 네.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이번에 2승에 내려가면 저승에 와서 다시 후회하지 말고 2승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저승에서 하려고 하지 마. 봄수야, 잘 가고 행복해야 돼.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저승사자분들. 다시 우리를 만나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요. 그럼 저 갑니다. 잘 가. 잘 가. 행복해. 헛! 담요 차사. 네. 이번에 봄수가 만약 환생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 명부에 적혀 있을 거 아니야? 한 100년 정도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오래? 그러면은 봄수가 100년 뒤에 다시 볼 수 있구만. 봄수야 100년 뒤에 보자. 안녕. 안녕. 응애 환생한 건가? 뭐야? 뭐야 이거 여기 이거 우리 집인데 잠깐만 이거 내가 다시 돌아온 건가? 내 안 좋은 거가 나 환생 안 해 이거? 엄마 아빠 일어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야 무슨 일이야 봄수야? 무슨 일 생겼어? 뭐야? 엄마 아빠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있었어. 진짜 있었다니까. 뭐가 있었어? 뭔데? 뭐가 있었어? 지옥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지옥이? 뭐 염라 대왕님이라도 보고 온 거야? 뭐야 뭔데? 맞아 나 갔다 왔어. 다 보고 왔어 대왕님들. 그래 뭐 꿈을 꿨나? 사람들 막 불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막 런닝머신 뛰고 막. 아유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왜 그래? 내가 진짜 막 지옥 가서 막 나 진짜 죽어서 내 그 위로 다시 못 돌아오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지옥도 갔다 왔으니까 요루랑 요루 때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학교도 잘 가고 그렇게 살게 내가. 학교도 잘 가고 갑자기 여보 얘가 꿈을 꿨나? 열심히 살게 열심히. 어쨌든 뭐 좋은 거잖아요 여보.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그래 그러면 학교도 잘 가고 이제 요루도 안 때리고 그러겠다는 거지? 착하게 살겠다는 거지? 맞아 그 저승사자님들이 이거 날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좀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아유, 그래? 여보 이거 봄수가 개꿈을 꿨나 봐. 아이 뭐 어쨌든 잘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봄수야 이제 그 저승사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알겠어. 이제 올라가도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여보 게이득 완전 이득. 저서 저승사자님들이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착하게 살아야겠다 내일부터.
주제.